최근 철근 콘크리트 파업으로 수도권 건설 현장 60여 곳이 영향을 받은 데 이어 건설기계 노조와 플랜트 노조도 파업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연이어 악재가 터지면서 하반기 건설업계 경영 전망 곳곳에서 먹구름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콘크리트에 이어서 건설기계 그리고 플랜트 노조까지 파업에 대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냥 파업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파업을 하는 건가요? 네. 가장 큰 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거에 따른 뭐 원인이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이제 원자재 가격이 뭐 하향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높은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인 이제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설 관련된 분야에 이제 그 관련된 가격의 인상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고 뭐 그러니까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건설 관련된 그 가격 이제 결정 내역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건설을 수주할 때 최종적으로 이제 완공할 때 가격까지 이제 총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원자재 가격이나 아니면 임금 상승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 바로 공사금액에 반영할 수 없다라는 거군요. 뭐 물론 이제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물가 상승률이 5%가 넘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에 이제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이제 공사 가격의 이제 금액에 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간 부분은 전혀 그런 제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나 이런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서 그 뭐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지급을 한 그런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종 이제 이게 건설 관련된 노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뭐 원자재나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그 건설 관련된 노조에서 이제 공급과 납품 가격 인상을 위한 뭐 파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화물연대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뭐 레미콘 쪽도 그랬었고 최근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도 뭐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번에 건설기계 노조 같은 경우도 뭐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같은 건설기계를 이제 건설사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격을 올려달라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서 관련된 이제 손실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게 불만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플랜트 건설 노조도 이제 비슷한 이제 내용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플랜트 노조 같은 경우에는 18일 날 예정된 뭐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만약 여기서 조정 중지 결정이 뭐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파업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파업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건설 경기가 계속 뭐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건설산업연구원이라는 이제 정부 기관에서 그러니까 6월 달 건설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64.7로 전월 대비해서 18.7%가 하락을 했습니다. 뭐 기준선이 100%니까 최근에 이제 계속 건설 경기가 상당히 이제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5월 달에 잠깐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뭐 향후에 건설 하반기 들어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좀 부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건설사의 지수 하락폭이 좀 더 컸었는데요. 대형 건설사가 이제 6월 달에 54.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전월에 이제 90%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뭐 절반 이하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만큼 향후 건설 경기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건설 관련주들 중에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조선주랑 좀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건설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 하청 업체들이 안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익성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사들도 나름 좀 노력을 하고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떤 노력을 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일단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비용 줄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물가 연동 관련된 이제 원자재 가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한 만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공사비를 그만큼 반영을 하자라는 거고요. 뭐 지금 공공 부분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해 주기를 이제 건설사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이게 물가 상승에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일단은 좀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물가 연동형으로 아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조금 뭐 순이익 측면에서 좀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경기 침체가 이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바잉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뭐 그 노조나 아니면 소비자들과의 이제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노조한테는 뭐 인상폭을 좀 줄여달라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들한테 아, 공사 금액을 올려달라라는 그런 이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에는 그거 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소형사보다는 아마 대형사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또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또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황에 대한 우려는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임순재 대표와 함께 두 가지 이슈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